맞으면 당연하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자식인데다 할줄 아는 거라곤 주먹질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나 데리고 온걸 후회하셨어요? 부모님이 후회하신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되게 속상했겠다. 그래도 부모님이 진짜 후회하셨다면 화양하시지 않았을까요? 남의 이목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라. 하긴 어른들은 이목이 중요하죠. 원래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은기 씨가 처음이에요. 출생의 비밀 안 까면 포기 안할것 같아서. 처음으로 출생의 비밀 까줘서 고마운데 그래도 나 포기 안 해요. 형님은 어때요? 우리 형이요? 판사님이라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 형은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하면 경찰에 제일 먼저 신고할 사람도 우리 형이죠. 어차피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괜히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혹시 두려워요? 형이 정말 도와주지 않을까봐? 아이, 에이. 아이, 은기 씨가 우리 형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럼 시도나 한번 해보죠. 안 두렵다면서요.